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 숫자는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번 범하면 탈락이 되니까 바리새인 하면 대단한 그 알아주는 신분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공회의원은 70명,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관리 어부들, 세리 창기들, 서민 중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좀 자기가 조용히 밤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가 뭘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함께 하자면 이런 놀라운 표적을 이룰 수 없나이다. 많은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동문서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표적 기적을 보고 믿고 한다더라도 설령 병 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영접과 물과 성령 거듭난 건 또 다르다고 한 것이죠.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깜짝 놀랐어요. 모태에 들어가다 또 나옵니까? 언급계란 말이겠죠. 그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볼 수 없다 했고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다고 좀 다르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 세례 전에 물 세례겠지. 근데 물 세례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편 강도는 물 세례 못 받고 갔는데, 낙원에 갔는데 그 물이 말씀의 물, 말씀 물두멍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의 물로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육으로 난 육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지만 영으로 난다.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얘기했어요. 바람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바람이 보이지 않지요? 그렇듯이 나뭇가지 흔들린 거 보고 파도 친 거 보면 바람 알듯이 또 느끼듯이 영으로 난 사람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물과 성령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 끝에 가서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시험 문제를 두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하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의 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베드로는 거듭났지요. 왜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또 알았다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받는 게 중요한데 어떤 자에게 언제 성령이 임할 것인가? 한마디 우리가 잘 안대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당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못 박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메시아를 너희가 못 박혀 죽였다 그럴 때 제들이 깜짝 놀랐어. 그게 찔렸죠.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어찌할꼬? 회개는 어찌할꼬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혹은 막 가슴 치고 통고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맹수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이런 식이 아니고 가슴을 쥐어짜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에 빛이 마면 내 죄가 미웠고 내 자신이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살았구나. 그래서 애통하고 아프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런 회개가 있어야지. 맹수맹수해갖고 뭐 회개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태어난 순간인데 육신으로 태어나도 뭔가 통증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인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냥 나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잘 모르겠어.
거듭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인데, 여러분 알곡으로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할꼬 그때 뭐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일 받고 지상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할 때 죄 용서 받고 애통하고 보혈 의지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아, 참 왜 성령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된지라 영으로 만들어서 사는 영으로. 그런데 이제 에덴에서 부족함 없는 영광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에덴 동산 무엇이 부족함 없어요. 에덴은 뭐 죽고 더운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먹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행복에 살아야 할 인간이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 영생할 인간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할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은 네 인간 네 인생 운명 스스로 결정하고 네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저주예요.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됐기 때문에 에덴에 쫓겨났고 영적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들이 벗은 줄 알고 이제 무화과나 입에서 치마를 하고 말았어요. 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입에 치마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윤리도덕으로 종교로 그래서 유교 불교 모두가 무화과 입으로 치마했지만 햇빛이 나니까 그 잎사귀가 다 말라가지고 그 수치가 치마가 다 드러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친히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이 양이죠. 양이 피가 뚝뚝 흐르게 만들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수치를 가렸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가죽으로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더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 삼고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사람인데 셋의 후손을 말하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 육의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0절에 말합니다. 셋의 아들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제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다는 거죠. 근데 셋을 낳고 나서 그 말은 셋의 후손 아니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아벨 죽고 가인만 남는데 가인의 후손이라면 큰일 나잖아요. 살인자 후손이면 되겠어요? 근데 셋을 통해서 이제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혈통이 내려오잖아요. 그 말입니다. 문제는 육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됐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감으로써 인간에게는 최대의 저주가 되고 비극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이 죽으니까 사람들 혼으로 삽니다. 혼으로 산 것은 생각, 지, 정, 의.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3차원의 삶이에요. 4차 영의 삶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천국할 수 없는 게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 그래서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마귀에 딱 들으면 그렇게 돼요. 마귀는 항상 이 땅에 물질이 더 중요하다. 돈.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최고예요. 예, 돈을 버는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 돈을 소유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가치까지 인격까지 판단하는 이 폐역 무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저는 최근에 두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장 이혼을 해가지고 그 부인이 자기 앞으로 다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딴 남자 시집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다 살림 갖고 아예 계획적으로 가버렸는데
이런 짐승 같은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천박한 짐승의 수준으로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거룩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이게 마귀에 끌려서 그래요. 악리에 끌려서. 근데 왜 이렇게 마귀가 그럼 우리를 역사하는가? 그것도 창세기 6장 5절 말하기를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령이 내 말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해요. 우리 생각을 사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전부 저주와 멸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귀에게 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쫓겨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는 비극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주가 임하게 되니까요,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모든 밭을 갈아도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결국 식물을 먹는 비참한 인간으로 저주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 구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 신이 다시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 문제는 피가 해결해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것은 예수의 피의 모양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완성했다. 그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된 거죠. 예, 피가 제 용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더 원하겠냐? 성령에 불 준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근데 이때 말할 때는 아직 붙어있지 않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가지 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하라 하는데요, 사실은 성령 받으라 전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10일 동안 전심을 기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 받다가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할 때에 성령 받게 되고, 또 안수할 때에 성령 임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눈에서 비 내리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수할 때 성령 임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재능이 뛰어난 것은 없어요. 제가 저를 알죠.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의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한 것을 저는 느꼈어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 당시 새벽 예배 30명, 40명 모인데, 그때 한참 부흥될 때입니다. 아, 특별 새벽 기도 200명 이상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적을 때 한 분 한 분 내가 알고 기도가 여기서 다 돼요. 그런데,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지혜가 또 왔어요. 그래서 한 분씩 손을 놓고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병 고치라고 안수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뜨거운 불 받으니 병 나으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5명이 나왔어요. 병 고친 건 책자를 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 드릴 때 성령 오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요. 사모할 때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된 강단은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들 때 그때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될 때 성령이 오게 되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오른날 타작마 제사인데 오른날이 그래요. 왕이 왕이요 소양 마음대로 써서 그때 뭐랍니까? 결단코 아니다.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데 상당한 값을 내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제물 드리고 했었을 때에
그 번제단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 나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예물 드린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들을 때 그냥 넣지 뭐 성금 순서를 이렇게 가죠. 근데 성경적인 것은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예물 드리는 거 이걸 행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 또 내 몸이 산 제물이 될 때에 이곳에 성령의 불이 온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성령 임재 능력 불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건. 예.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고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왜 처음에는 볼 수 있다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을 들어가 버려요.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일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보게 되지요. 신령한 걸 보게 되지요. 사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옥토가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요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를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이상, 꿈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요셉에게 꿈을 꾸었더니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넘어지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꿈을 꾸고 그래서 요셉이 한번 꿈을 꿨지요. 자기 별의 11별이 다 절을하고 해와 달이 절을하고 열한 볕달에 절하고 근데 그 얘기하니까 형들은 시기고 미워했지만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예. 야, 저 꿈꾸는 자가 다 꿈이 어떻게 된가 파괴시켜버리자. 꿈을 파괴시키라 팔아먹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꿈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멋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 꿈을 잘 하나님 보여준 꿈 성령의 꿈을 잘 하고 꿈 해석도 해, 달이, 아빠, 엄마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여기 온 곳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3절 4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모든 일을 맡겨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 된 게 아니에요. 맡긴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 그때 도와주십니다. 내가 움켜잡지 말고 맡기면 주님 일하시는데 그러면 너희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이런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온갖 씌움에 적당히 지시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난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멍청이 같고 좀 사람 말 잘 듣고 사기도 잘 당하고 그래요. 근데 아 그렇구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악인도 쓰시구나. 자 우리가 잘 아는데 보디발을 쳐보세요. 한 번 보디발이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처가 그날따라 종들 다 밖으로 다 보내불고 그냥 작심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염하게. 그래가지고 보디발을 그 처가 요셉을 유혹을 아마 내 생각할 때는 너 평생 너의 종사를 살래. 내 말 들래. 별말 다 했겠죠. 근데 어찌 그나그나요 하나님께 덕지하니까. 그때 28세 청년 나이입니다. 근데 그걸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정제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타협했단다면 국무총리 되겠어요? 하나님 국무총리 세우려고 그리 보내고 술금냐 떡금냐 지금 대기해놓고 있는데 그게 합격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도요. 그릇이 돼야 돼요. 무조건 달라하지 말고 시험에 합격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합격됐어요. 합격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꿈 해석을 잘하고
또 왕의 꿈에서 그걸 잘 해요. 왕이 꿈꿈을 벌써 이 술금량이 살아나가지고 다 말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왕이여 앞으로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 때 대비하세요. 그러니까요 바로왕이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얻겠느냐 막 그래가지고요 네가 국무총리 되라 그러고 막 엎드리라 해가지고 다 요새 엎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하루아침에 인간의 최고의 높은 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만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답게 좀 대합시다. 그분이 모든 문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맺힌 거 어려운 고통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 해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꿈을 해석했는데 이제 꿈 얘기 같지만 제가 말한 것은 지금 물과 성령과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고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멍청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을 못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 없어 행동을 못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달방 생활하고 뭐 쌀이 떨어지고 뭐 아니 세상에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 부잣집이었고 학교도 근무했고 아 근데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달방 생활하게 길거리에 떨어지냐고요. 제가 멍청이가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때가 80년도 5.18 그 전후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거 보이시냐면 그때는 그렇게 그래도 학교 퇴직이 얼마 안 되고 뭐 먹을 거 그렇게 없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귀신을 보여주고 마귀들 보여줘요. 그걸 큰 보자기에 다 쌌어요 제가. 그리고 칼로 확 주시해버리더라고요. 그걸 그 당 신한교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딱 쳐넣었어요. 근데 나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똥집 마귀라는 그 뜻인 줄 알았어요. 아 귀신들 바 똥간에 넣어버렸구나. 근데 말씀의 칼로 이거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앞으로 신학교에 큰교 주리라 분명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빨리 정리하고 신학교 갔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고향교회 목사한테 얘기했기에 그 목사님 나를 울게 쳐다보고 그 꿈 잘못 꿨네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도 안 들어간 주제에 뭐 엉뚱한 얘기니까. 근데 저는 기억할 때 잘못 꿨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차 내가 걔 이런 꿈 얘기했네. 나는 고향교 목사님께 속 얘기했는데 근데 내 속으로는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절대 잘못 꾼 거 아니야. 영어 세계는 주는 자 받는 자 말고 자기는 알거든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으면 왜 신학교 안 갔냐고요. 돈 벌어갖고 빚 갚고 가려고. 두 번째 사업하다가 왕창 망해본 거예요. 그래서 달방 생활을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죽어라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건요 잘 깨닫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실천해갖고 복받은 얘기 좀 잘 안 갔지만 참 감사한 게 지금 양산 안디옥교회 보령장인데 4차 경매에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철화를 했습니다. 근데 화살 있잖아요 원인인데 정통으로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간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어젯밤에 응답받았어. 하한가 서브로 하한가 그때 4억 5천만 원이요. 5억이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또 차이 나요. 근데 그것이 낙찰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그게요. 상업용지에다가요. 가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15억 20억은 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찾아갖고 돈 현찰 10억 벌었네. 10억 벌었다기에도 놀래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 다 거부들이라 돈 10억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큰돈 벌었는데. 근데 저는요. 아이고 몇 번 또 얘기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멘요. 여러분 영이제가 틀린 사람이 좀 큰일 나잖아요.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응답해줬고 보여줬고 맞췄고 믿음의 벗장으로 하한가 써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또 하한가 못 쓰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그거 보셔요.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고 기도 좀 하세요. 신령한 알지 못한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지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속 구약의 모든 말씀 선지자들이 환상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분은 꿈 환상 말고 또 꿈 예견의 말씀이 중에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상 꿈을 통해서 말씀 다 하셨어요. 분류하지 마세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물론 성경은 말씀이 진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물론 그거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찾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고 눈에 보기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면에 변화된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한 것인데 루스 생애를 통해서 난 이제 생각했어요. 루시 모압 땅에 살다가 제 남편 죽어버리고 나오미가 야 시집가라 할 때 어머니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베들레헴에 따라와가지고 이삭을 줍다가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보아스 가장 유력한 자 거부. 근데요 그걸로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줍게 누가 했냐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그래 야야 너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다. 너 보아스가 저녁에 어디서 잔가 잘 봐라. 그래갖고 이제 그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텐트 치고 잠을 자거든요. 너 살짝 들어가. 이불 떠들고 네가 가만히 들어가 있어. 얼마나 보아스가 놀랬겠어. 근데 참 나 보아스 훌륭한 거 봤어. 아니 갑자기 밤에 자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있네. 깜짝 놀랬겠죠. 근데 다 물어보고 기업 물을 자가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두 번째래요. 새벽까지 그 좁은 공간에서 여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몰래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그 절차를 다 밟더라고. 이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 족보가 되는 복 받았더라고요. 그런 인격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보리 여섯 대 대주고 막 근데 그걸로 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룻기 4장 14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채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래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들어가서 이불로 덮어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 신랑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고 보아스를 만나는 룻과 같은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삭을 줘봐야 항 이삭 죽고 어떻게 먹습니까? 보리 여섯 대 되어준다고 그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룻이 자기 남편을 보아스를 맞이하니까 안방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이 자기 것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누구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얻어버리면 예수님이 원생을 통치하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하수로 왕 때도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데 그 간택은 그 과정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에스겔서 2장 12절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 갔어요. 그 여자에게 대해 정한 규례들을 12달 동안 행하는데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쓴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 왕께 나아갈 때 왕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을 가지고 가게. 이게 영적으로 깊은 또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중요한 우리 신랑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 신부로 단장이 6개월 동안 모략을 쓰고 6개월 동안 향품으로 단장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준비를 했더라고. 이 모략은 이건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자들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고요. 내가 죽는 것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지고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변화된 것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죽어서 졌다가 아니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 그런 인생 그것이 모략으로 그 다음에 통과 6개월 지내고 나서 향품을 6개월 동안 단장했어요. 이게 통과되지 않은 사람 향품이 없어요. 이게 성령 은사도 되고 능력도 되고 축복도 되고 1년 동안 그렇게 다 단장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지금 성경이 열리는
사실 진짜 제목은 좋아요. 성경이 열린, 성경만 열리면 되잖아요. 진짜. 독수리 제자. 학교가 아니고 훈련, 훈련.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것이 과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독수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독수리답게 맨날 병아리로 살면 좋겠어요.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 여러분이 진짜 독수리 되면 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고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복인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가 됩시다. 변화돼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 능력 입성하시고 그날 멸류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인데 오늘 니고데모도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일찍이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근쯤 가지고 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 시신을 쌓았다니까요. 아름답게. 부활을 기대도 안 했을 거니나마는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선생으로 왔는데 주님이 고난당해서 피 흘리신 그 시신을 거기 아름답게 다 니고데모가 그걸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요. 교회 시험 들 때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정말 십자가 지고 누가 희생 헌신하는 거 알아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혼자. 근데 그 억지로 안 됩니다. 흉내는 안 되고 내 마음속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거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어둠 속